안녕하세요. 잘지내요. 김승훈이에요. 오뚜기 옛날에 스파게티 라면 했었는데 드디어 농심에도 스파게티 라면 생겼어요. 오뚜기는 스티로폼에 예전에 젓가락 찌는 거였는데 이게 뚜껑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그 우리 따라내는 게 있거든요. 농심은 용기는 종이에요. 용기는 종이고 젓가락으로 뚫어내는 거예요. 좀 시간 제약을 위해서 제가 빨리 열고 스프를 넣어봤는데 옥수수 당근 고기 진라면 면발이고 그리고 농심은 면발이 오야 면발이 그 스파게티가 파스타면이야. 그리고 오뚜기 액체 소스 치즈 분말 그 농심은 소스가 아예 분말이 대신에 이 올리브유만 올리브 풍미만 이렇게 섞여 있고요.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면을 좀 익혀보고 올게요. 네, 오뚜기는 이렇게 액체 상태고 농심은 분말 상태. 분말 상태 잘 비벼질지 모르겠다. 한번 비벼볼게요. 네, 오뚜기 스파게티. 오뚜기 스파게티는 그래도 액체 소스가 액체니까 저는 비빌 때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. 비빌 때 좀 수월했고요. 그냥 뭐 라면 먹듯이 면발이 이렇게 생겼고 보이시죠? 깔끔하게 안 찍혀. 좀 약간 그 토마토 소스에 그 약간 그 새콤한 맛 있잖아요. 그 토마토 소스 새콤한 맛. 근데 이게 새콤한 맛하고 라면의 그 맛하고 약간 새콤한 맛이 좀 약간 조금 있는 느낌이고요. 자 그리고 이제 농심. 농심은요 여기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면발에 구멍이 있어요. 면발에 여기 막 구멍들이 뚫려 있어가지고 그냥 이리 먹으면 그러니까 면발에 구멍 있는 건 제가 처음 먹어봤거든요. 모르겠어. 안에 면발이 잘 익은 건지 아닌 건지. 그리고 이건 이제 처음에 가루 스프다 보니까요. 좀 근데 오뚜기 같은 경우는 치즈 분말이 따로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아니 치즈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모르겠어. 이거 토마토 가루하고 치즈 가루 같이 있어서 일단은 스파게티 소스의 느낌은 농심 쪽이 훨씬 좋아요. 역시 괜히 1600원짜리가 아닌 것 같아. 그리고 올리브 조미유가 있잖아요. 솔직히 제 생각인데 이건 올리브 조미유가 한몫 사는 것 같아요. 근데 오뚜기는 조미유는 없어요. 오뚜기는 조미유는 없고 그냥 조미유는 없고 약간 그냥 토마토 소스에다가 치즈 가루만 좀 묻힌 느낌? 뭐 그래요. 농심은 이건 그냥 제 느낌인데 근데 농심도
토마토 소스에 시큼한 느낌만 나요. 새콤한 느낌. 약간 그 느낌의 길이 다른 것 같아요. 느낌의 길이 좀 다르고, 서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, 오뚜기는 약간 가성, 그냥 가격이 싸요. 그래서, 솔직히 면 맛까지 완벽할 수는 없고, 그냥 소스 맛만 스파게티 같은 그런 느낌이고, 농심은, 조금 뭔가, 건더기가, 글쎄요. 그, 분말 스프에 그 건더기가 같이 있었는데, 그렇다 보니까, 뭔가 건더기가 막 푹 익어있는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. 조금 더 먹어보고, 마지막에 한번 총평을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뭐, 오뚜기 스파게티는, 몰라. 이게, 라면 면발 때문에 솔직히 좀 단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라면 면발 때문에 먹는 것 같고, 이거는요, 면만 면인 것 같고, 조금 신향이 강해요. 조금 신향이 강하고, 약간 분말로 소스가 만들어져서 약간 뭔가 결점이 있었던 게 아닐까. 좀 솔직히 모르겠어요. 되게 섞기가 힘들었어요. 이게 면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면을 그 뭐냐 얼마나 그 익혀서 조리시간 있다는 그 면의 강도, 뭐 알덴테, 뭐 소프트. 삶은 면을 뭐, 이로 끊었을 때 그런 저항력 있는 거, 쫄깃쫄깃한 거 있잖아. 근데 이거는 솔직히, 면 안에 좀 구멍이 있어요. 면 안에 구멍이 뚫려가지고. 솔직히 그 안에가 단단한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, 그렇다는 거고요. 일단 저는, 예. 네. 그러니까 뭐, 나름의 그런 맛은 있어요. 뭐, 좀 약간, 신소스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그럭저럭일 것 같은데, 근데 문제는 이 농심께 1600원이고 농심께 1000원이란 말이에요.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. 네. 그래서 가성비에선 솔직히 오뚜기예요. 가성비에선 솔직히 오뚜기고, 농심은 모르겠어. 제 입맛에는 제가 이제 단 거 좋아하거든요. 제가 단 거 좋아하니까 그냥 그 면발 비주얼까지는 괜찮았어요. 면발은 괜찮았어요. 왠지 이거 농심 면발하고요. 그 오뚜기 쪽 스프? 약간 이렇게 섞으면 맛있을 것 같아. 그러면 약간 좀 괴상한 혼종이 되는 건가요? 아, 혼종을 좋아하고 있어. 뭐 어쨌든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. 제가 뭐 그냥 스파게티라면 그렇게 자주 사는 건 아니고, 사실 이 오뚜기 거는요 2000년대 초반에도 있었어요.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있었거든요. 네, 그때부터 있었지만 저는 근데 그때는 잘 안 먹었고, 저는 정말 그 스파게티라면은 제가 군대 갔을 때도 뽀글을 안 먹었을 정도예요. 다른 군대에서는 막 뽀글을 해먹는 사람도 있었는데, 저는 오히려 제가 스파게티 라면을 처음 먹어본 거는 마크 정식 할 때였어요. 마크 정식 할 때 처음 먹어본 거였고, 그리고 진짜 이 스파게티는 고유로 먹어본 거는 제가 이번 처음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은 뭐 소스는 약간 어떻게 좀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면은 농심인데. 그리고 굳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사 먹으라고 하면 저는 오뚜기요. 천 원짜리 지폐 한 장이면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어요. 이건 1600원이에요. 600원 차이면요. 600원으로 뭐 하실지 요즘. 그 펌프도 한국인에 천 원인데. 하여간. 뭐, 그거는 솔직히 스프 맛은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스파게티 먹을 때 어떤 취향을 좋아하시느냐 부분에 따라서 약간 틀릴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!